네, 이것이 뭐에 대한 겁니까? 네, 당연히 설명할 게 없고. 너는 설명할 수 있니? 왓은 아까도 말했지만 왓은 어떻다?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다음에 두 번째 선행사가 없다. 그 해석은 무엇이라고 해석되면 의문사고요. 몸만 것이라고 해석되면 관계대명사야. 그렇죠? 너는 설명해 줄수 있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의문사가 되고 그렇다면 의주동으로 이루어진 간접음이 되는 거죠. 이해되지? 다시. 너는 설명할 수 있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렇죠? 네, 의문사 플러스 투동사 아까 얘기했지? 뭐가 바꿀 수 있다고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다음에 동사 원형 바꿀 수 있다고 했지. 난 모르겠다.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가 바꿀 수 있는 거? What, I, should, 네, do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역시 첫 문장에 중요한 것만 다 넣은 거야. 더 배울 거더 배울 거죠? 못 맞을 수도 못 맞았지. 네가 더 많이 베끼면 베낄수록 넌더 적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네, 이번 과에서 배우게 될 중요한 핵심적인 문법들이죠. 네, 그다음에 what are you up to가 뭐죠? 뭐 하고 있니 이제 지금 나 아죠?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하고 있어라는 얘기지. Nothing 뭐 없지. 별거 없어. 나는 읽고 있는데 책을 읽고 있어. 그게 뭐에 대한 건데? 그래서 뭐에 대한 거냐면 역사. 인간의 최고의 친구 역사 대행이죠. 인간의 최고의 친구 내 진행형이죠. 넌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 너 모르니? 우리의 속담 모르니? 걔는 내 인간의 최고의 친구라는 속담 모르니? 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인데 언제 쓰는 거라고? 네, have PP를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지.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거에 들어본 적이 없어. 너 설명할 수 있니? 의, 주, 동, 간접문.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지. 아, 물론이지. 그것을 의미해. 여기 끊어야 되는데 왜 끊어야 되죠? 네, 왜 끊었니, 여기를? 뭐, 여기 끊어지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 네, 대 정도 빠진 거지, 대. 그지? 대시 빠진 거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데 뭐 의미해? 걔가 이거, LOYL 조심하고, LOYL은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이고요. 충실한. ROYL은 왕실이라는 뜻이야. 왕실, 왕족의 이런 뜻이야. 스펠링 조심하고. 네, 그것을 의미하는데, 걔들이 인간에게 함정에 충실하다는 걸 의미하죠. 나의 걔는 아니야. 그는 따라가는데, 누구는 따라가. 이것도 보면 이 대시 뭐죠? 이때 대선? 관계대명사였어. 그 anyone을 꾸며주니까 단순히가 s부터 뭐 보여야 되겠지? 어떤 누구. 그에게 음식을 주면 누구든지 따라갈 거야. 네. 그 지인의 그게 다른 얘기죠. 다음에 아 너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늘? 첫째 너는 뭐 해야 돼? 내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만 하죠. 즉, 넌뭐할 필요가 있어? 첫 번째 발걸음을 뛸 필요가 있는 거지. 두 번째로 너는 노력해야 되죠.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그 필요의 시간에 너의 친구들은 정말로 appreciate 거의 감사하겠죠. if나하고 여기 체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체크했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뭘 얘기하는 거야? 미래 시제를 얘기하는 거죠. will stand 하면 틀린 거예요. 아제? 알아야 돼. 다시. 너의 친구들은 그것에 감사할 거래. 뭐 한다면 네가 서 있다면 그들 옆에 뭐할때 이것도 마찬가지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는 거야. 그들이 힘든 시간을 가질 때 그들 옆에 서 있다면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겠죠. 맞아? 마지막으로 넌뭐 해야 돼? 깨달아야 돼. 인데 대 생각할 수 있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진정한 친구는 때때로 상처를 줄지 모른다는 걸 너의 감정에 모함으로써 줌으로써 너에게 정직한 어드바이스 충고를 줌으로써. 어드바이스는 명사고요. 어드바이스는 동사야. 충고하다고 이건 충고야. 맞아? 스펠링 조심하고. 진정한 친구는 또 나도를 쏘나갔죠. 분부정. 진정한 친구는 항상 너에게 말해주지 않죠. 뭘? 네가 듣기를 원하는 것을 항상 너에게 말해주지 않는 거죠. 이건 뭐야? 관계대명사로 봐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what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부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치? 네, 다음에 너는 결코 모른다. 또 what 또 나왔지? 뭘 모르냐면 무엇을 네가 얻게 될지 모른다. 넌 아마 얻게 될 텐데 꾸며주고 여기 관계대명사 생각된 거고요. 네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얻게 될지 모르죠. 또 너는 어떤 것, 네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것을 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뭐에도 마찬가지야. 삶에도 마찬가지죠. 삶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너는 결코 모르죠. 무엇이 is going to는 미래 표현이죠. 뭐가 일어날지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죠. 때때로 너는 경험하는데 좋은 걸 경험하죠. 그러나 다른 other 다음에 복수나 해야 되거든요. 다른 때에는 뭐할 거야? 넌나안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 그치?
아, 문법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거의. 그지? 네. 요거, 분사형 절대 알아야 되고, 바이 차이. 우리 농구팀이 지고 있는데 1포인트 차를 주고 있죠. 무한 상태로. 3초가 남겨진 상태로. 아시? 이때 left는 뭐죠? 학교를 떠나다. 이때는 남겨놓다, 이건 떠나다.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어제라고 나왔으니까 시제가 항상 뭐 줘야 돼? 네, 과거나 해야 되죠. 어제 나는 학교를 떠났죠. 6시에. 이렇게 된 거지. appreciate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appreciate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가를 알다, 감사하다, 감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정의 중요성을, 진가를 알기 위해서, 스쿨 타임스가 개최했는데, 라이팅 콘테스트 개최한 거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거래. 뭐 한다면, 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이게 좀 과에서 좀 다르긴 알지만, 이건 가정법 과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가정법은 중요하게 다룰 것 같지 않아서, 예,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것도 많이 한 건데, be about to 못 말하기 직전이라고요. 동사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head랑 얘랑 과거가 표현구조를 이루고 있고. 나는 공을 가졌죠. 그리고 뭐 하기 직전이었어? 게임의 위닝샷을 점수를 내기 직전이었죠. so 무슨 동사라고요? 지각동사, 목적어다에 보내야 돼? 동사원형이나 ing 나와야 되지? 나는 봤죠? 한 외국 학생이 앉은 것 같죠? 혼자서. 그치? 어른은 뭐라고 했죠? 약간, 만약에 릴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 나는 부정어야? 그럼 나는 걱정하지 않았다. 화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의문사 플러스 투 병사 기억나고 있죠? 네. 나는 모른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그죠? 그들은 배웠다. 어떻게 그들이 사용해야만 하는지, 컴퓨터를. 너는 말해줄 수 있니,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가야만 하는지. 이해 되지? 네,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다음에, 네,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네. 100% 영재 문제가 나오게 되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이제, 그건데, 더비었고, 못 말할 수도 못 마다. 일단, 알면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실수사하며, 니로 많이 시험 봐서 알지만, 별거 없다는데 어떻게 틀리냐면, 뭐, 말도 안 되게 no를 new라고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틀리잖아, 항상. 항상 조심해야 돼. 중학교 시험은. 네, father 또, 이렇게 해서 또, father 써도 아빠 이러지 말고, 그죠? fire 비교급 더 뭐냐. 네, 보면, 네가 더 많이 베끼면 베낄수록 넌 더 적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얘기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너는 더 잘 그 이야기 될 것이다. 새가 더 높이 날면 날수록 그것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 뭐 시험이 되겠죠, 100%. 그지?